아 이제 가볼까? 시동을 걸어보자. 근데 웬 워시액 부족 경고든? 어제 분명히 워시액 가득 채웠는데? 라고 말하는 고객님들을 위해서 본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, 여러분. 자, 내 차가 수입차든 국산차든 간에 내 차에 워시액을 분명히 어제 가득 넣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경고등이 뜨면 소비자 입장, 운전자 입장에서는 되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.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면 뭐 공식 서비스센터 아니면 뭐 카센터들을 방문해서 이거 경고등 뜨니까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자가로 이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서 이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. 가시죠. 이 자동차에 보면 이제 워시액 넣는 구멍이 있잖아요. 근데 이 워시액 넣는 구멍을 통해서 맨 밑에 가면 통이 큰 게 하나 있어요. 그 아래에는 이런 센서가 하나 달려 있거든요, 센서가. 근데 그 센서가 코팅이 되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게 감지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워시액이 없다라는 경고등이 뜨는 거예요. 그럴 경우에 카센터에 보통 가면 어떻게 하냐면 임의로 그 센서를 빼서 워시액을 다 뺀 후에 세척을 하고 수입차나 그 코팅이 안 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워시액을 넣어주는 방식인 겁니다. 그래서 그렇게 수리를 하는데요. 그렇지 않고 자가로 하는 방법은 워시액은 그냥 지금 있는 거 다 쓰세요. 싹 다 쓰세요. 싹 다 쓰시고 나서 수돗물 있죠, 수돗물? 수돗물을 받아서 또 넣으세요. 그리고 또 싹 다 싹 쓰세요. 막 땡겨 쓰시고 나면 통통 비잖아요. 그때 우리가 이제 그 수입 전용 또는 코팅제가 안 들은 워셔액을 다 넣으시면 문제가 없습니다. 워셔액마다 브랜드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. 브랜드마다 뭐 코팅이 되는 경우 있고 성분의 약간씩의 차이 때문에 이게 그런 문제, 경고등이 뜨는 거거든요. 근데 그 경고등이 뜬다고 해서 이 뭐 워셔액에 문제가 있다 없다 이건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. 그 나름의 성분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입차 전용 워셔액을 쓰신다거나 또는 코팅제가 없는 그 코팅 기능이 없는 워셔액을 넣어주시면 애초에 문제는 없습니다.